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꽤 바빴는데 아시아나 A380을 타기 위해서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한반도 여행을 하러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철도는 직통은 운행하지 않고 일반 열차만 운행 중이기도 합니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공항인데, 인천공항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건 처음 보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왔던 곳인데 너무 좀 슬렁하게 느껴지네요. 2020년 올해는 1월 터키에서 귀국하면서 한번 인천공항을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 왕문입니다. 공항 내 상점은 오픈한 곳이 몇곳안 됩니다. 식당, 카페 대부분 문을 닫았고 편의점만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의 식당가에 가면 식당 몇 곳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국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입국장은 단한 곳인데, 오늘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비행기가 20대도 안 되네요. 입국장엔 저렇게 급력소가 있고 금체체체와 함께 주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잠깐 돌아봤는데 여행객보다는 지금은 직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는 국내선 탑승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두번 이상 인천공항에 왔었는데, 올해는 아시아나 A380을 타기 위해서 이번이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나 항구로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특별기는 마일리지 사용은 못하지만 마일리지 적립은 해줍니다.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한반도 횡단 A380 특별기는 좌석 지정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좌석 지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여행사 하나투어를 통해서 예약했는데,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선물을 받았고 하나투어와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나 A380 특별기 한반도 비행은 탑승객 전원에게 비즈니스석에 제공되는 럭키당 어메니티 키트, 그리고 국내선 50% 할인 쿠폰, 기내 면세점 할인 쿠폰을 줍니다. 기내 면세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발열 체크를 하는데, 탑승장으로 이동하면서 한 번, 그리고 비행기 탑승장 한 번, 모두 두번 발열 체크를 합니다. 체온이 37.3도 이상이 나오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상업 운항을 멈췄으나 면허 유지 및 기체 정비 등을 위해 비행을 해야 하는데, 항공기는 운항을 하니까 손님을 태워서 상품을 판매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20분 정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강릉, 포항, 부산, 제주도 상공을 선회해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아시아나 A380은 모두 495석인데, 이 중에 비즈니스 포함 298석만 운행을 했습니다. 3, 4명이 붙은 좌석에는 2명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배정을 받습니다. 비행시간 11시 출발, 13시 20분에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2시간 조금 더 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투어를 통해 이코노미 티켓을 구매했는데, 그냥 오랜만에 좀큰 비행기가 타고 싶어서 예약했습니다. 좌석이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창가에 앉으면 다행이지만, A380 같은 경우는 중간 좌석에 앉으면 사실 풍경도 제대로 구경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있습니다. 비행하면서 보니까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책을 읽거나 그러면서 비행 중에
안내방송이 나오면 잠깐 창가로 와서 풍경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좌석 지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좌석은 랜덤으로 나오니까 좀 운에 맡기고 타셔야 합니다. 저는 혼자 왔는데 뜻밖에도 아기들 데리고 오신 분도 있고 여행 가는 척 하는 건지 캐리어를 끌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다들 그만큼 여행 자체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비행 시 주의사항은 비행 내내 마스크를 써야 하고 비행기 내에서 이동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다른 칸으로 가거나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순간은 기내식이 나올 때인데 따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기내 안내 방송은 강릉을 지나면서 그리고 포항, 부산을 지나면서 한 번씩 나오고 제주도로 상공을 순회하면서 기내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 사실 전 비행기를 타면 대부분 자는데 오랜만에 눈을 좀 말똥말똥 뜨고 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땅 위의 풍경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비행기 잠시 후 동해안을 따라 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항공기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단풍이 물든 설악산과 오대산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태백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선회 뒤에는 왼쪽으로 동해바다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포항과 부산 시내를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무원들은 기내식 서비스 할땐 방호복을 입고 나오더군요. 기내식은 국제선 운영할 때 나오는 파스타, 닭가슴살, 생수,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나오던데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쌈밥입니다. 그래도 기내식은 오랜만에 먹으니 정말 맛있네요. 제일 아쉬웠던 건 기내 면세점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기내 면세점이라도 운영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더군요. 이번 A380 한반도 비행은 국토를 좀더잘 감상할 수 있도록 비행 고도를 많이 낮춰서 비행을 하는데 평소 25,000에서 4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을 하는데 이것보다 낮은 15,000에서 1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를 운행해서 실제로 땅이 좀잘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땅이 좀더잘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비행 중간에 이벤트로 럭키 드로우 행사도 했는데 동남아 왕복 항공권, 피크닉 매트 등 경품 추천을 했는데 저는 이런 건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두 꽝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많이 낮춰서 비행하기 때문에 땅이 좀 평소에 비행기 탈 때보다 잘 보이는데 이날 날씨도 맑았지만 다시 느끼는 건 정말 대한민국은 산이 많습니다. 특히 강원도 상공을 지나 태백 산맥을 따라 내려올 때 보면 산봉우리가 붉은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았든지 날씨가 좋아서 땅이 잘 보였는데 제주도 상공을 지날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우리 항공기는 현재 동해상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더 좋은 시야 확보를 위하여 고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태백산이, 잠시 후에는 좌측으로 포항과 부산을 지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반도 비행 특별기는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 날 창가에 앉으면 확실히 좋은 풍경을 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날개가 걸리는 좌석이라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중간 좌석보단 좋아서 창가에 앉았기 때문에 운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곳이 제주도 상공인데, 저쪽에 보이는 것이 한라산의 백록산입니다. 성산 170을 돌아서 한라산으로, 그리고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리턴을 합니다. 저는 뽑기 운은 없었지만 날씨도 좋았고 창가에 앉아서 경치라도 제대로 관람한 여행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쯤 다시 한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지 참 기다려집니다. 비행 중에 안내방송으로 "기장님도 7개월 만에 승객을 태우고 비행을 하니 첫 비행처럼 설레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오랜만에 큰 비행기를 타니 개인적으로 저도 잠깐 설레기는 했습니다. 비행 시간을 모두 당긴 했지만 너무 길고 지루할 것 같아서 영상을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좀긴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